불교에서는 이 침하고 치하고 똑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과 치을 유식이라고 하는 이 칙자를.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 침식. 또는 식심. 이런 말들은 내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식자나 침자나. 그러니까 불교 그 개념, 용어부터 좀,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식심이라고 하나, 침식이라고 하나. 우이 백법에 치망이라는 게 나오죠. 치망, 침소. 이것은 전부 다 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똑같이 혼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또 침과 식을 달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침, 으, 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침은 제8식을 말하고, 은은 제7식을 식은 제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달리 말하죠. 침의식이라고 말하죠. 침의식이라고 할때 침은 제8식 아네아식을 말하고 으 라고 할 때는 제7식, 발라식을 말하고, 식이라고 하면은 제6 의식, 그러니까 제6, 어, 오근을 통해서 작용도 하고, 또한 단독으로 의근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식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거기에 말한 것을 잘 살피면은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유식론 삼십송이라고 했던 그 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했듯이 유식은 사실상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쓴 거예요. 유식이라고 하면은, 어 팔식을 통틀어 말하기도 하고 또한, 어 열애장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열애장을 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통팔식, 팔식 전체를 유식이라고도 하고, 통팔식이라면 안식에서부터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걸 전체를 다 말합니다. 열애장이라고 할 경우는 바로 진열을 뜻하죠. 열애장이 바로 진여입니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능음경에 통팔식이라고 한 것은 무명입니다 사실 통팔식은 진여가 아니고 무명에 해당돼요 어제 기신론에서 각과 불각이 있다 했죠 각은 바로 열예장 진여가 되고 불각은 무명입니다 통팔식 그러면 유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유식을 어, 여기에 최상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와 상과 용 기신론의 삼대와 같이 그렇다면 유식의 체는 유식의 실체는 뭐냐 말이요? 뭐겠어요? 유식의 체 원성 실성입니다. 원성 실성 바로 진연아요 유신론에서 진여하고 표현했죠. 진이란 말을 설명을 어제 안 했는데 진이란 말은 그 자체가 진실해서 참되고 허망하지 않는 거죠. 진은 열하고 간호하선 변동이 없는 거. 어느 때와 어느 장소 수만 년 전이나 수만 년 후나 어떤 공간이나 어디에든지 그 자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본래의 그 어, 청정한 불성 자리를 진여라고 말합니다. <laughs> 이 다음에 할 건데 믿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다음에 하기는 일사천리격으로 쉽습니다.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은 유식의 상은 뭐겠어요? 유식의 상. 유식의 채는 진여라면, 유식의 상은, 유식의 상은 진여 아닙니다. 이건, 이건 바로 두 가지는 다분명이다 유식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과 용두 가지는 무명이요 아까의 열예장이 진여가 되는데 유식은 체가 되고 온성실성 이건 의탁기성 변계소집성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건 복잡하니까 그건 그만두고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팔식을 말하겠습니다 팔식이 유식론에 대한 가장 강령이래요. 강령. 팔식. 여덟 가지 식이래요. 우리나라가 옛날 팔도 강산이죠. 팔방 이인하듯이 그 숫자를 여덟 개로 한정해가지고 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니까 팔식이에요. 기능이 여덟 가지, 그래서 제일 첫째를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를 전호식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있죠.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식. 이것은 어떤 물체로 되어 있죠.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눈, 귀, 코, 혀, 그런 데서 작용을 하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귀로 들어서 아는 그것을 어, 이식이라고 하는데, 청각이죠. 이는 안식은 치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비식, 코비자. 코로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아는 후각입니다. 후각작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설식, 혀로서 음식의 맛을 보아서 아는 이각작용. 다섯 번째 몸으로 느껴서 아는 촉각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식을 가지고 아는 지각작용. 여기는 이제 제륙식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적었죠? 재륙식이라고 침의식 갈 때. 그 다음에 이것 까지은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전원식하고재륙식은 우리의 의식으로 상식과 지식을 가진 모든 어 사람들이면 이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깊은 진이라 잠재의식처럼 말라식이라고 그니다 말라식은 지각 작용, 촉각 작용 그거다음는좀 다르지요. 이거는 말라는 오염된 거라고 해서 오염으로 말합니다. 염호식이라고 하고, 오염된 거 또는 아집입니다. 그게 아집성을 가리킵니다. 집지성이라도 하고 집지하는 작용이죠. 마지막에 아내야라고 가릅니다. 아누야식이라 하이다 하고 아리야식이라 하이다 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리야식 아누야식 아타나식 이숙식 아파타나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건 범어거든요 말라나 아누야난 범어인데 인도말로 아뇌야 그건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장식이라고 합니다.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장식. 이걸 이제 제8식이라고 가릅니다. 여덟 번째니까 제8식. 여덟 번째 식이고. 아까 이것은 일곱 번째니까 제7식이라고 하고. 말라시은 장식이라도 하고 또는 우물식이라도 하고 번역할 때 근본식이라도 하고 본식. 근자를 넣어가지고 근본식이라 하기도 하고 근본식, 근자를 없애고 그냥 본식이라도 하고, 이 아리아식을 택식이라도 합니다. 택식. 집과 같다 해서. 장식이라 택식이라 본식이라 문물식이라. 문물식이란 말은 빠트림이 없이 거의다가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한다. 기억을 못해도 저장하는 능력을 가졌거든. 저장하기 때문에 빠트림 없이 저장한다 해서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어, 보물식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장식을 또 이렇게 함장식이라도 함자를 더 넣어가지고 함장식이라도 갑니다. 함장식 그래서 이 유식이랑 하선 채로 봐서는 진여가 되고 상과 용은 무명이 되니까 상과 용에서 잘못된 거죠. 중생은 상과 용원 주론자 얘기 오염된 제칠 말라식은 제팔 견분을 보고서 고집해가지고 나라고 여기는 아집을 일으키거든요. 원래가 무아인데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기 생명력, 생명에 대한 욕심이나 여러 가지 애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탐착을 갖는 그런. 집지의 성능을 가진 것이 제칠발라식이요. 제칠발라식하고 제6의식하고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번외를 자아내는데 저것이 제일 두드러진 역할을 해요. 번외가. 밑에 보면은 번외에 대해서 나오죠. 50일 침소 가운데 그것을 제6의식하고 제칠발라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료의식이나 또는 전오식은 우리들의 감각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몰라요 잘. 깊은 층의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라식 제7식 또는 제8식 아뇨야식 이건 나한이 되어도 삼명 육신통을 얻은 나한이 되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도 삼면보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능을, 즉 말하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포착을 못하니까 볼을 뺏기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처럼, 자기 눈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거울 놓고 보는 거지. 그와 같이 이두 가지는 굉장히 미세한 건데 그 중에. 아내가 식이 가장 근본이라 해서 근본식이라 본식이라 하고 그것이 자리, 자리를 잡는 집과 같다 해서 택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것들은 다 대상이 다 있죠. 지워볼까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유생론에서 지금 이런 걸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지만은 주요 목적이 이것만이 아니라요. 목적은 딴 데가 있어요. 안식은, 어, 책에 대해서 주로 이제 보죠. 책진, 그걸 육진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티끌. 이건 성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육지기라고 가지요. 색성 향미촉법, 반야심경에 빛깔 소립 빛깔은 안식 시각이 작용을 하고 빛깔에 대해서 청각인 이식은 소리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지요. 비식은 냄새에 대해서 뿌린내나 향내나 모두 화장품 냄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철식은 미진에 대해서 작용하고 신식은 촉각, 춥고 덥고 하는 게, 이 친식이 아는 겁니다. 의식은 법진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시비 같은 어떤 물체는 아니지만은, 물체의 법도 법이지만은, 어떤 상상력으로, 우리의 그, 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반연하는 그런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선악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법이 되고 더나가서는 치비 흑백 같은 거 전부 다 법이라요. 옳다 그러다 선악 같은 것도 다 법이거든요. 민법이나 헌법도 다 법은 법이죠.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으로서 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 시간 제8을 반연하고 제8시 제8 견분을 반연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제8 견분을 반연하면서 이 의식한테도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근신 기계 종자 이런대로 반영나지 말이 벌써 약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제팔 아리야식, 아뇌야식은 근신과 기계와 종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가령 시각은 어 눈을 통해 가지고 이 색진을 반영. 하듯이. 이건 그대로 안 적어도 되겠죠? 여다 근자만 붙이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친근, 으근이죠? 눈이 안근, 귀가 비근. 근자만 붙이면 육근이 됩니다. 육근을 통해서 이런 육진을 반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7 8개가 됩니다. 3, 6, 7, 8. 육근, 육식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를. 육근, 육진, 육식. 그러니까, 칠8이죠 그걸 전부 다 합치면, 칠8의 영역, 칠8의 한계라고 해서, 칠8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18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가 쉬운데, 18개 영역 밖에 지금 제칠 말라하고 제팔 안 해야 하는 실존 철학에서도 언급을 잘 못하는, 오직 성자, 마음을 깨달은 성자만이 알수 있는 가장 깊은 층호 의식의 잠재 의식 중에 최고 의식의 모체라요. 말라와. 안니하는 그래서 그건 이런 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만 했는데, 근신이라고 할 경우는 뭐냐? 근신이라는 것은 육근입니다. 육근이나 또는, 어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이나 사신이나. 이런 것들이 근신이라요. 내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있죠. 몸에 붙어 있죠. 눈, 귀, 코, 혀. 그런 것들이 다 육근인데, 아까 저 위에 안근, 비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으근. 그런 육근이나 하나의 몸, 많은 몸. 우리는 몸이 하나지만 성인이 되면 보살과 붙여되면 몸을 많이도 나타냅니다. 그렇게 신통도술이 무궁무진하거든. 또 자기 몸 외에도 여러 사람 타인의 몸도 역시 다신이겠죠. 그런 등등을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계입니다. 세계, 하늘과 땅, 천지, 세계가 다 기계라요. 그릇과 같이 모든 것을. 천진만물을 담아가지고 있죠. 기계란 말은 불교에서 기세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세관을 말하는데 기계는 기세관 하암경에 세 가지 세계 가운데 기세관을 기계라고 합니다. 지수와풍 4대로 되어 있는 세계나 허공계나 천지가 다 기세관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좀, 종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 건데, 곡식 종자가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이 다음에 싹이 나가지고 또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생각했거나 배웠거나 하는 것이 제팔 아내야식 속에 땅속에그 종자처럼 곡식 종자와 같이 저장된 그 씨앗을 종자라고 해요. 그러면 종자란 그 말은 기운데 종자는 뭐가 되냐? 느 인이 되겠죠? 원인. 종자가 또 나중에 어 어떤 인연을 때와 장소에 나타날 때 현행을 합니다. 현행을 할 경우에 어 그냥 하나로만 말해요. 과가 됩니다. 과 종자가 땅 속에 묻혔던 곡석의 씨앗이 어떤 때와 어떤 인력과 또는 온도가 맞으면은 사기 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배치죠. 그와 같은 것이 과라요. 그래서 인과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연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연을 만나야 그렇게 되지요. 연을 만나야 종자에서 연을 만나면은 행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종자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체현형으로 나타날 때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걸 인과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인과법이라고 말하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는 원인도 없죠. 또 결과가 다시자 원인도 되죠. 원인이 결과로도 되고 그렇게 늘 순환을 합니다. 대풀이에요. 혈액 순환 하듯이 그래서 종자와 현행인데 현행은 아직까지 현행은 여기서 이제 주로 나타나죠. 5군이나 6군 통해서 육식으로 나타나지 재팔식은 종자의 역할 종자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표가 될때 현행이죠. 발산되거나 또는 발현되는 거. 발현, 유행이라고 쓸까요? 그러면은 알기엔 쉽죠. 현행이란 말은. 발현이 되거나 유행이 되는 것. 요즘에 번, 법률 용어에 현행범이라고 가지요. 직접 죄를 지은 사람 보고 현행범이라고 하는 그 현행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지키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은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심리 상태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종자라고 합니다. 죄 지, 지을 그 어떤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 가지고 죄를 지켜 되면은 그건 바로 전행범위죠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전행이라 것은 발현을 할 때, 유행을 할때은 행에다 돈을 예치하는 것은 종자라면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를 따먹잖아요. 나중에 돈을 찾으면 그걸 쓸수 있죠. 그때가 현행이죠. 그와 같이 제8식은 근신과 기계와 종자에 대해서 주로 역할을 해요. 저게 이제 8식입니다. 아까 말한 안식에서 붙어서 제8 아리아식까지 전부를 해서 8종식 여덟 가지 식, 유식은 그걸 전부 다 설명하고 그것을 다루는 그러한 어 학문이라요. 최고 침약 중의 최고 침약이요성약 중의 최고 성리학이죠. 불교 대성의 성리학입니다. 은가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정멸. 정렬이 바로 일심이고 일심이 바로 열의장이 여래장이 열의장이 바로 안외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외야를 설명하시 유식철학이지만은 안외야가 바로 열의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식론에서 진역 온성실성을 말한 그것이 열애장입니다, 나 그것이 바로 일심이고, 일심법계? 그게 바로 정멸. 부처님의 깨달은 그 열반의 자리, 정멸의 자리. 응가경에서는 바로 안우야가 열애장이고, 이럼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안우야가 바로 열애장이라는 거. 또, 기신론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아누야가 바로 열애장, 열애장이 일심, 일심이 바로 정멸이다. 그러니까 유식문에서도 이러한 그에대에서 천친보살이 이 설명한 유식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누야라만 본다면 천친보살의 깊은 뜻을 어, 이해 못한 거지.